네, 오늘은 사소한 디테일이 초격차 만든다의 저자 장세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사소한 디테일로 초격차를 만든다는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 장세일입니다. 작가님, 제가 저자 소개란을 봤는데 이제 엄청난 기업을 일구신 이제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살아오신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제 창업해서 만드신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석유화학 발전, 그 다음에 기타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 시설을 설계해서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그 장치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하는 장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석유 정리 공장을 예를 든다면은 원유가 들어오면은 원유를 전부 정제해서 휘발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또 항공유도 나오고 또 경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LPG 부탄가스 그다음 방가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그런 정제하는 그 정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정유하더라도 일상 온도에서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온도를 올립니다. 올리고 때에 들어서는 압력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름이 각 그 온도별로 정제될 수 있도록 해서 각각 그 필요한 각종 종류의 그 기름을 뽑아내는 정유 시설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뭐 친숙하게 좀 알고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OE 이런 뭐 공장에 들어가는 장치들 똑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SK가 제가 근무했던 유흥의 후발업 뭐 인수한 회사니까 거기하고 SOE라고 뭐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하신 건 아니셨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창업을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유공에 입사 했을 때 막연하나마 내가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뭔가 좀 배우고 난 다음에 내 독자적인 사업을 경영해야 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에서 뭐 과장으로서 차장으로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세월이 거의 19년을 흘렀고 그 당시가 1980년도 됐는데 그리고 또 그 처음에는 제가 그 업무를 관리할 때는 모르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 공부도 하면서 실제로 또 현장을 살피면서 많이 기술을 터득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나니까 별로 좀 뭐랄까 열정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원래 성격이 부지런히 뭔가 할 일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그러고 있던 차에 또 갈프 대신에 성경에서 돌아가고서 같이 인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움직여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제 그동안 뭐 한 19년 동안은 사실은 유공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제일 그 좋은 대우고 좋은 국영 기업체였어요. 그리고 계속 매년마다 흑자가 4천억 이상씩 나고 그래서 이게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전에 했던 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그 유공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면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내가 한 90% 이상은 내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환경을 바꿀 경우에 엄청난 그 마음의 동요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야기하지만 사업이란 거는 10명이 하게 되면 거의 9명이 실패하는 그런 뭐 경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 역시도 상당히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뭐 변화 없는 그런 생활에서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표를 내고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이 됐어요. 그 나오셨을 때는 그러면 아 나는 사업하면 성공한다라는 뭐 확신은 그래도 있으셨겠죠? 아니 그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 네. 제가 아마 그 한국에서는 네. 정유 공장이 울산에 유일하게 네. 대한석유공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이 여수에도 뭐 GS 칼텍스가 있고 네. SOL도 있지만 그 네. 전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 야, 그래서 네. 내가 회사 내뿐만 아니라 네. 바깥쪽에서도 상당히 그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병을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병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제가 주로 그런 결심을 할 경우에는 네. 제가 기계를 90% 하고 뭐 전기 기타는 한 10% 네. 업무가 그 정도밖에 했죠. 비중이 안 됐었어요. 근데 초기에 입사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내가 전기 관계 일을 보고 있을 때 네. 거기에 출입하는 아주 신실한 업체가 한 있었어요. 그분의 그 이 사장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때 내가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아, 이 양반이 참 나를 봐도 참 잘 못 봤다. 내가 사실 아주 도도했어요. 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런 자세였는데 어떻게 나보고 사업을 하자 그러냐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지금은 이제 내가 폭넓게 전기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 네. 이런 강의까지 다 우리가 관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기타 그 뭐 탱크 건설이라든지 또 공사 관계도 제가 많은 현장 경험을 터득했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그렇게 창업을 하시고 사업은 생각처럼 이제 승승장구 하셨나요? 아니 그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네. 내가 그 퇴직금 그 7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좀 잘 받아가지고 네. 그 당시 7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인데 예. 1984년도 초니까 근데 뭐 이런 기계장치를 만들어 그러면 아예 시설이 커야 됩니다. 그 기계장치를 좀 더 석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 이 보수공사, 네. 정비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사실 뭐 직원이 뭐 많이 들 수 없잖아요. 네. 그걸 뭐 여직원 격리 한 분하고 네. 남자 관리 및 격리 그리고 세 사람을 제하고 했어요. 그러자 뭔가 일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한 두 달 정도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초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관계 보수공사했는데 한번 해보이느냐고 근데 내가 뭐 그때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잖아요. 네, 네. 아 하겠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고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뭐 유공이 있을 때는 관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걸 위해서 전체 감독 관리하고 네. 그런 경우지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거는 많이 보아 유심히 보았지만은 또 차이가 천지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조그만 그 뭐 공사에 현장 뭐 소장 배치하고 네. 뭐 또 자재 구매 담당 배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사실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규모도 적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내가 그 설계 방향 뭐 자재 산출도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재 구매도 직접 구매업자하고 또 공급업자한테 가서 이제 상의하고 직접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현장에도 제가 직접 내가 사람을 데려놓고 그 다음 계속 내가 직접 하루에 세 번씩 가면서 감독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일도 완벽하게 잘 끝났죠. 아 그러면 적어도 이거 뭐 한 10개월은 말 내가 급여를 줄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더 큰 일이 또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유공 안에
원유가 들어오면은 원유가 그냥 들어오면 원유에 불순물이 많아요. 네. 많은데 그게 이제 석유 정제 시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걸러서 그 이제 이렇게 큰 이렇게 드럼 큰 탱크가 있어요. 네. 그 거치면 이게 찌꺼기 같은 게 밑에 쳐지니까 그럼 우익금을 그대로 이걸 걷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뭐 부식성이 부식이 강한 그런 불순물이 많으니까 네. 밑에 안에 보면 철판이 전부 예, 많이 부식이 되었어요. 얇아졌으니까 네. 그걸 나보고 좀 해달라 좋다. 근데 그게 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입구가 사람 이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맨홀이라는데 네. 보통 수리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치 자체 설계에도 그 맨홀 구멍이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직접 그 수리해 보면 내가 직접 전부 자료 함께 해봤어요. 네. 재보고 그리고 나와서 그다음 바깥에 직접 용접팀 팀장하고 한 몇 사람들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내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용접 공이 몇 명이 필요한 건지. 내가 그 이론적으로 책을 찾아보니까 이론적으로 용접 속도가 얼마고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뭐 몇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어디든지 이상적인 거고. 또 조에 따라서는 더 열심히 하면은 80% 70% 잘하면 5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 공량이. 그래서 내가 그걸 이미 파악한 거지. 그래서 보고 용접 팀장 보고 야 내가 보면 이랬는데 이런 게 내가 계산을 이랬다 하니까 아 맞습니다 이래요. 근데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 얼마 걸리냐 하니까 한 20일 걸린다. 네. 10일 안에 끊을 수 있냐. 네. 그 대신 내가 더블로 주겠다네. 좋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전에 간판에 한 거거든. 그러면 자기들은 뭐냐면은 20일 하지만 열흘 만에 20일 분 돈 다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또 딴 데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일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요. 그럼 나는 그래도 하루에 세 번씩 그래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오고 확인하고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성공적으로 빨리 끝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말이지 실적이 좋고 네. 성실하고 네. 또 뭐냐 모든 검사한 결과 아주 퀄리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1984년에 이제 그 세 명 예, 그렇죠. 창업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은 이제 직원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좀 줄었어요. 2005년도 네. 그때는 약 한 우리 정기 직원인 우리 회사 직원만 430명이고 그 다음에 저 하청업체, 네. 드론 업체 직원들이 한 600명, 630명 되었어요. 와, 1000명이 넘네.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야. 그 당시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막 임금비 막 10억, 20억씩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겁이 나더라고요. 네. 야, 이게. 왜냐면 공장이, 그 당시 공장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거기에, 그 아까 이야기 하다가 계속 하겠는데, 네. 불과 6개월 됐을 때, 네. 이제 기업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울산에 있는 그 맹부경기업체인데 영남하이라고 그 비료 생산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이 큰 황산 탱크가 이게 황산을 자꾸 담다 보니까 그 철판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부식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참여를 했어요. 네. 불과 기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내가 직접 내가 계산을 다 했죠. 하고 보니까 이게 내 10분 했어요. 내가 이게 경쟁 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경쟁업체가 붙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손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10분 정도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도 만일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집행을 완전히 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옆에 이제 창미한 그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 전무님이 내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45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분도 아마 50대 후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부탁한다니까 장영
경쟁합시다 그랬다. 아,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받으러 소리 못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입찰서 쓰는데 한 건에 잘못되면은 문단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히 또 그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게 되면은 네. 그 뒤에 영향은 엄청나죠. 근데 과감하게 용감하게 달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 딱 했는데 1억 3천 딱 집어넣으니까 그 쓸 때 이 손이 떨리더라고. 네. 근데 하고 나서 아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집행을 하는데 네. 내가 예산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네. 철판은 전부 소요 출판을 계산하고 네. 그 철판도 그게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철판 로스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그래요.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내가 그 다 자재를 직접 구매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용접팀을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그 부분들하고 나와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 네.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가 좀 적은 거였잖아요. 완전히 끙충 뛰은 거예요. 50배인가요? 예. 네. 다른 사람부터 아마 처음에 겁도 나기 때문에 네. 아예 달라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감에 달라들었지. 그래서 이제 그래 하니까 그다음 또 그 영남학의 거기 공무부서에도 내가 못다 울산에서 좀 소문이 났어요. 네. 저 유홍의 장세일 그 부장님 보통 아니고 말이야. 그 보통 아니라 뭐 일도 잘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주 협조를 잘해주고 내가 또 알아서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쪽에 관리부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빨리 돈 타가라 그런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정문에 들어갈 때는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네. 내려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그분들 나를 알잖아요. 네. 아, 조장문 말이지. 유홍의 공부장 하나인데, 막 그래요. 네. 조금 무엇보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그분들하고도 신뢰관계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뭐 비토를 예? 하게 되면. 그쵸. 그 지향을, 공사에 지향이 줍니다. 사람 네. 출입하는데 시간을 끌어버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거기도 내가 직접 하니까, 현장 소장 필요 없이 내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 공장이, 이리 자꾸 이제 들어오니까, 이 물건을 만들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한주라는 회사의 그 공무부장이 나보고, 아, 장 소장님. 여기 저 기업은행에 이런 경비가 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인수하면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 이제 기업은행 찾아갔어요. 네. 하니까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공장이 뭐 있으면 공장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가보니까 그 당시에 뭐 공장이 5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공장이라는 게 원래는 이런 기계장치 만들려 그러면 정문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진입로도 좋아야 되고 네. 또 공장 안에서도 안에 모든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핵분이 없어요. 막 이렇게 도로가 한 6m 도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정문을 올라가는데 한 3m 올라가는데 막 경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당도 이제 또 경사가 나와 있고 경사가 져 있고 그다음에 공장 그 시설인데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경사가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나로서는 아 이거만 해도 감지덕지다 해가지고 이제 수리하고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아 1년 되니까 물건이 꽉 차는 거예요. 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1년하고 1년 반 그 사이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네.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서도 저쪽에 경주 쪽으로 가는 지역에 땅이 있다길래 평평한 땅인데 전평 땅으로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걸 내가 1억 3천에 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일이 자꾸 넘치니까 네. 나중에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뭐 그 뭐 공장 짓는다 그래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입지 조건도 안 좋더라고. 출입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러고 있는데 SOL에는 우리 유공에 같은 근무하다가 SOL이라는 친구가 네. 야, 그 온산에 말이지
공장 그 뭐 부지 맞이 그거 화려하던데 네. 그 구매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보니까 5,000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돈이 너무 어? 부담이 돼서 그럼 나는 2,500평만 구했지. 그래도 그 내가 그 당시 막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은행 돈 일절 안 빌리고 와. 내 돈으로서 구입하고 네. 공장도 내가 지었어요. 그리고 그게 옮길 때가 언제냐면 5년 뒤에 89년도 그러니까 계속 200% 성장하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죠. 아, 그럼 언제 뭐 꺾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세가 약간 아니 그리고 그러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89년도에 와서 네. 그다음에 아, 1년 되니까 이게 막 이게 샵 짓고 난 물량이 들어오니까 네. 공장 뒤져본 거예요. 네. 그 1년 돼서 똑같은 그 앞에 다른 사람이 공장 지어놓은 걸 내가 샀어요. 네. 사고 또 모자라서 또 하나 더 사고 네. 세 개 사고 네. 나중에 네 개까지 내가 빌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야 그때는 내가 이게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몰랐어요. 네.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성공적으로 좋은 제품으로서 납비를 맞춰주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생기고 그 예보적으로 평가가 나서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나는 참 그렇게 야 이게 옛날에는 그 사업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 2000년도 됐을 경우에 네. 한 18,000평 나와 있는 부지가 있길래 그걸 인수했어요. 네. 그것까지 인수할 때도 내 돈으로 인수한 거예요. 와. 근데 그 이제 인수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91년도네 뭐 우리 그 당시에는 울산이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울산 강역시로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네. 그때 그 경남 안에 있는 공장이 많았습니다. 회사들이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기타 뭐 전부 통틀어서 그 이제 마침 그 울산에서 대학 교수들이 와서 계속 와서 이게 점검하고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경영도 잘하고 네. 노사 관계도 아주 좋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포상을 하려고 그런 모임인데 네. 그게 나도 모르게 제가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상 밑에 뭐냐면은 금상 있고 은상 있고 동상 있고 철상, 석상 네. 막 이래가지고 한 30명 돼요. 네, 네. 나는 도저히 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상이 저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계속 회사는 이제 번창하죠. 네. 그 당시 그 뭐 KBS 방송국이 울산에 없었고 네. 저 창원에 그 있었는데 거기서 여름에 8월 달인데 그 수상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미스코리아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네. 날씨는 더운데 막 그것도 뭐 인터뷰한다고 내가 진땀을 흘렸어요. 네. 그게 왜냐면 내가 그 노사 화합에 대해서 아까 얘기도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네. 84년도 그때부터 나는 뭐냐면은 유공이 보면은 일은 스스로 찾아오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죠? 그리고 뭐 운영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그 유공이 근무하면서 갈프의 그 분위기에 내가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뭐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서 하면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네. 효율도 안 나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됐다는 그러한 그 뭐야 긍지와 그죠 뭔가 그런 걸 스스로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돼야 되지. 네. 그런 걸 기준해서 내가 직원들을 그 관계 많이 그 신경을 했어요. 신경을 썼어요. 네. 나도 그걸 좋아했고 내가 왜냐면은 자랄 때 상당히 어렵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 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이 숨 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시로 제가 뭐 어떤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녁에 야 오늘은 저 울산 대학강에는 큰 강이 있어요. 네. 가쪽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오늘 축구하자 하고
데려와서 직원들 다 따라오게 응원하게 만들고 나도 같이 뛰었어요. 한 번도 네. 빠진 게 없어요. 내가 같이 땀 흘리고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근처 송구이 집에 가자. 거기서 하고 소주 한잔 하고 네. 그 직원들이야 뭐 평소 때 사무실에서 만나고 이렇게 열 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쵸. 그걸로서 말 없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술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회사도 이제 알다고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사람도 뭐 몇십 명 안 되잖아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전부 뭐 산 많이 다녔어요. 저 금오산, 송리산, 뭐, 예? 저 뭐, 덕유산, 뭐 네. 하면서 직원들 데리고 통째로 가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저녁에 막 고기 먹고 소주도 마시고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걸 수시로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우러나고 내가 또 좋아했고 그런 게 엄청나게 노사합에 작용된 거예요. 그럼 요즘에 그 노사 간의 그 갈등이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태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 맞아 뭐 AI는 디지털화 되고 네. 하기 때문에 MJ 세대가 또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네. 네. 이제 그쪽 방면에 하다 보면 거기는 보면 앉아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진정으로 땀 흘리고 하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그러면 막 네. 밤이라도 세번이라도 연락 오면 바로 뛰어옵니다. 네. 요즘은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오다 보면 전부 힘이 나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일을 참 좋아했고 그치, 국내에서만 일하지 않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그래 하다가 네. 내가 89년도 됐는데 조그만 뭐 제품을 미쓰비시 이제 일본에 네. 납품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만 할 게 아니다. 세계 무대를 세계로 옮기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연히 우리 이제 장남이 미국의 그 로스앤젤스에 네. 남가주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이제 그 회사를 조사시키니까 그 로스앤젤스에 근처에 그 플로어라는 회사가 내가 유공 있을 때 그 이름이 내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서 이제 처음 가니까 생각 이제 뭐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 조그만 게 와가지고 이제 그 굴지의 석유 저 건설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 그것도 마침 거기 미쯔비시 그 일을 우리가 좀 해줌으로써 뭐 세계 무대를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도 가니까 미쯔비시에서 파견해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방문을 했어요. 처음 방문하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이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한국에서 왔으니까 상당히 그분들의 우리에 대한 그 태도가 내가 느꼈어요. 네. 그래도 또 두 번, 세 번 갔어요. 가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세히 나오는데 의원이 뭐 어떤 일을 하게 접촉을 프로젝트 돼서 뭐 이렇게 견적 내기에서 이제 접촉을 하는데 뭐 칩 엔지니어가 네. 근데 인도계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장남이 이제 그 아침에 회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먹는데 그뭐 샌드위치 하고 마실 거 자기들도 그 식사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뭐 어디 있느냐 뭐 어디 묵느냐 어느 로스앤젤레스 어디 있다고 뭐 이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뭐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잘 아느냐. 아 내가 난가주 대학 나왔다고. 아 그러냐고. 자기도 난가주 대학 네. 나왔다고. 거기 나온 이제 엔지니어 이제 선배라. 그런데 완전 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점심 먹고 나서 그다음에 그 뭐 그 여러 가지 질문서 이게 설명할 게 많은데 두 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뭐 한담 한 몇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더라고 자기가 알아서 탁 한 거예요. 오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로서 첫 수주를 조그만 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뭐든지 처음부터 잘
알고 저 네.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개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미쓰비시에서 첫 일을 하셨을 때 그것도 뭐 맥 제품 몇 개 안 냈어요. 네, 그 제 생각에는 그때 일본의 그런 기술력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보다 한창 앞섰을 것 같은데 직접 부딪혀본 그 세계의 벽이랄까 어땠어요? 상당히 우리는 이제 가난해이고 네. 그쪽은 뭐 아주 노련한 이제 성인이죠. 그럼 뭐 미쯔비시 일본만 해도 상당히 그 부분이 세계적인 그 수준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성장하는 거는 나중에 네. 미국 시장을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공장을 지을 때 네. 어떻게 지어야 되겠느냐. 우선 공장을 다른 나라에서 지어놓으면 내가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선 미국에 들어가 봤어요. 네. 쫙 찾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그런 그 제작 산업이 왜냐면 각광을 못 받는 오. 그런 상황. 모든 것 전부 외국에다 네. 외주를 주고 네. 그리고 또 일본도 가봤어요. 일본도 가보니까 조금 사소한 밑에 제작업체는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다 내가 그 집에 몇 개 있는 공장을 확인하고 시설을 보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상당히 강한 나라가 이태리였어요. 이태리에 그 당시 제일 그 베렐리라는 제작회사인데 네. 우리 한국 중공업, 현대 중공업 정도로 컸어요. 네. 거기네 방문을 갔잖아요. 공장 안에 도로가 막이 뭐 거의 뭐 14선 도로예요. 그 바로 그 이제 공장 옆에 강이 연결돼가지고 중량을 실은 바로 배로 싣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공장이 조용해요. 그때가 이제 이게 막 부도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둘러보고 일단 내가 그거 다 확인하고 영국도 가서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공장 짓는 건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그래 다 지었어요. 그 하마카 프로젝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마카란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베네수엘라의 네. 하마카 지역의 네. 프로젝트인데 이 원유가 아주 뭐 이제 석유같이 이렇게 묽은 원유가 나는 게 있고 우리 저 뭐야 뻑뻑한 기름이 있죠, 그죠? 그런 기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베네수엘라 나오는 하마카 베네수엘라 나오는 원유는 네. 아주 뻑뻑해요. 뻑뻑하다 그러면 결국은 고온으로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고압으로 눌러야 압력을 짜야 네. 그죠 기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고온 고압이 돼야 되니까 철판도 두꺼워야 되고 특수 합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작도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를 내가 땄어요. 그러니까 그때 프로하고 몇 건을 하고 보니까 신뢰 관계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하기 전에, 전부터 그 인도계 그 칩 엔지니어하고, 네. 백인계 리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나하고 같은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그때부터 나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분 덕에 저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18,000명 땅을 내가 산 거예요. 은행도는 네. 안 빌리고. 야. 그러니까 내가 막 그 당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고 네.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내가 몰랐어요. 그럼 원래 그렇게 무차입 경영을 좀 추구하셨던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은행에서 전부 이게 당좌 거래를 하게 되고 네. 하게 되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담보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참 욕심이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27년 동안 200배를 성장하셨더라고요. 예, 바로 84년도에 네. 아까 그때가 2001년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해봐야 2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수주하고 성장하고 좋은 물량 많이 수주했어요. 그리고 또 국내 업체도 우리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네. SOL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SK도 하지만 내가 있던 데는 많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태강산업, 네. 기타 또 이래서 많이 했어요. 그럼 그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인데 이제 성공적으로 실수 없이 해나가려고 하면 그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실력이라는 게, 이 보통 사람들 보면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보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충 그냥. 실제는 네. 그 사소한 게 전체를 이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네. 거기에 밑바탕이 되어서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돌이켜보면은 네. 그럴 때부터 상당히 그런 점으로 착한 점을 두고 네. 살아왔다는 걸 내 재산 느꼈어요.